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수학여행길이던 세월호가 침몰 중인데요. 현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아직도 계속 침몰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사진처럼 지금 해군이 이 카메라로 바로 찍어서 보낸 사진인데 현 상황입니다. 배가 약 9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침몰이 시작이 됐습니다. 승객은 한 440명 정도를 태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아직까지 침몰 중입니다. 청해진 해운 소속 세월호는 인천에서 제주도로 항해를 하던 중이었는데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 그리고 교사 10명 그리고 그 외 승객들 총 440명이 현재 탑승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차량도 한 150여 대 정도 싣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해경이 급파돼서 긴급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박은 90도 이상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객실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고속정 6척과 구조 헬기를 출동시켜서 구조 중인데요. 인근 섬 어선들도 모두 지금 출동을 해서 같이 해경들과 함께 구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오전 10시까지 120명 정도가 지금 구조가 완료가 됐고 한 2명 정도가 타박상 내지 화상 정도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후송 중이라고 하는데 그 외의 학생들은 아직까지 구조가 진행 중입니다. 네, 빠른 구조가 시급할 것 같은데요. 이 학부모님들이 지금 많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연락은 되고 있나요? 네, 속이 많이 타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까지 이 학생들이 다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화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학교 관계자들과 그리고 배에 승선한 교사 그리고 아이들과 그리고 학부모들은 핸드폰으로 지금 통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는 좌초가 돼서 이렇게 기울어 있기만 하고 아직까지 침몰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때문에 아직 많이 다친 학생들은 없습니다. 피해 상황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해경들과 그리고 통화가 되고 있는 학부모들,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지금 현재 상황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은 배가 기울어지자 부모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배가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뭐 배가 50도 정도 기울고 있다. 배가 물이 새고 있다. 이런 통화 내용들을 주고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모두 아직까지는 인명사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고 경위가 파악이 됐나요? 네, 어제 그 수학여행에 나섰다고 합니다. 오후 8시 30분쯤 인천항에서 출발을 해서 3박 4일 일정으로 수학여행을 나섰다고 하는데 오늘 낮 12시 정도에 제주 여객 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물이 새서 배가 침수 중인데요. 세월호는 6,800톤급 여객선으로 사고 당시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도 지금 안개가 많이 껴서 많이 지금 날씨가 안 좋은 상황인데 네. 바다는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나빠서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지금 염두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고 지점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이라고 합니다. 침수로 인해서 현재 배는 좌측으로 9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죠? 네, 지금 합동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현재 가동 중인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좀 이례적으로 지금 모든 병력을 다 투입을 해서 네. 학생들을 구조하는 데 네.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중대본은 보통 이 대형 재난이 발생 했을 때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건데 발빠르게 벌써 이미 구성이 돼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한 명의 인명사고 없이 모두 안전하게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수온 섭씨 10도에서 15도 사이인 경우에는 바다에 빠질 경우 6시간가량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진도 여객선에는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빠른 구조가 시급할 것 같습니다.